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발언저서 등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라는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이래서 역사 조작 막말꾼 김원웅과 손발이 잘 맞았나 봅니다. 미 점령군이라는 말은 남로당 선전선동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외세 침략 시각으로 바라본 것도 이 같은 역사 인식의 연장선입니다. 이재명은 2017년 출간한 에세이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 속에 나는 또 하나의 역사적 경고음으로 동학혁명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떠올리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거짓 선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사드 배치 강행을 했으며 청와대 뒤 북한 사이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배치했습니다.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이래서 거짓 선동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으로 입성한 일본군은 계속해서 주둔하며 국정에 간섭했고 기어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을사늑약과 식민 지배로 이어지는 야욕의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갔다며, 물론 지금의 북한과 조선 말의 동학군을 단순 비교할 수야 없겠지만 문제는 미국 역시 당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 결코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미국을 일제와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불성설이며, 미국은 내전 간섭 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보존해준 자유진영 국가이며 6.25 전쟁 때 같이 싸운 혈맹 국가입니다. 미 국방부와 보훈부에 따르면 연 인원으로 미군 178만 9천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사자는 33,739명, 비 전투 사망자 2,835명을 포함해 모두 36,574명이 숨지고 103,284명이 다쳤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육군이 29,8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4,509명, 공군 1,552명, 해군이 657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있는데 어디서 감히 양아치같이 거짓말과 선동질을 합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싸워준 나라가 미국인데 이런 나라를 악의 세력처럼 묘사하는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7년 1월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직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찾아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에만 참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지나친 이유에 대해 당시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한 독재자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30만 달러가 걸린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 30만 달러를 현재 원화로 환산하면 50억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이재명은 친일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경고한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냈는데 5개월 뒤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 벌어지면서 비로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책이 대표적인 반일책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하면 장제석 총통에게는 일본을 축으로 하는 미국 측 동아시아 구상 대신 한국과 대만이 주축이 되는 지역 방위 동맹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통하여 국정을 되살렸고 산업화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북한 공산당의 억압과 도발과 위협 속에서 국민들을 보호한 인권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5.18 무장항쟁을 진압하고 지하서클에서 공산주의 공부를 한 PDNL 운동권 세력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또 현 야권은 친일 독재 매국 세력이라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문재인, 홍영표, 윤미향, 박원순, 정동영은 뭡니까? 이재명은 당시 군입 서울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이 이 나라 다수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섯 분의 대통령을 학살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더러운 주둥이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국민들을 한없이 놀라게 하며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공산주의 정책인 기본소득을 들고 와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고 발악하는 매국노가 이재명이며,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쳐놓고 형수에게 쌍욕을 하는 더러운 인간이 이재명입니다. 시발년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얼른 이 진정 엄마를 시발년아 집구멍 찢으면 좋겠니? 이재명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또 막말을 했습니다. 기념사에서 그는 해방 이후에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 세력의 반발로 우리는 친일 잔재 청산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친일 세력이 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는 최근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초대정부 입법, 사법, 행정부 수장은 모든 임시정부 요인이나 독립운동가 출신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고 김병로 대법원장은 항일민족단체 신간의 중앙집행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신익희 국회의장도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우남 이승만 평전 저자 이택선 박사는 이 지사의 역사 인식에 대해 1980년대 대학가에서 유행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 담론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가라는 역사적 사실관계를 대체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 만일 된다면 대한민국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짓으로 도배된 철진한 운동권 사관을 가진 쌍욕 이재명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